네, 안녕하세요. 닥터 스키니 최부윤 원장입니다. 네, 여러분, 다리 부종으로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이 부종이 심한 분들의 경우에는요, 다리가 항상 무겁고요, 또 저녁이 되면 다리가 단단해지면서 저림이나 통증이 생기기도 하시고요, 또 부종이 발목에 계속 축적이 되다 보면 아킬레스건이나 복숭아뼈가 부종으로 다 덮이면서 발목이 두꺼워 보이기도 합니다. 또 이 부종이요, 무릎 주변에 잘 쌓이거든요. 그래서 종아리가 전체적으로 퉁퉁하고 통짜로 보여서 이렇게 미용적으로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에도 이 하체 부종을 고민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원장님, 저는 부종이 심해서 병원 가서 검사를 쫙 다 받아봤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근데 저는 부종이 너무 심한데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검사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부종이 심하신 경우에 이 부종을 해결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다리 부종을 해결하는 확실한 부종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종이라는 것은요, 세포 밖 그리고 혈관 밖의 이 간질이라는 공간에 체액이 증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부종을 유발하는 원인에는요, 생각외로 참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울혈성 심부전 그리고 심장 비대 등의 이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신부전이나 신증후군 등의 이 콩팥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 경화 등 이 간에 문제가 있어서 또 부종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갑상선 기능 저하나 쿠싱 증후군 등 이 호르몬에 이상이 있는 경우도 붙게 됩니다. 그리고 하지정맥류나 정맥폐쇄 등의 이런 혈관성 질환이 있는 경우도 붙고요. 그 밖에도 약물에 의한 부종도 있는데요. 피임약을 드시는 분들이나 스테로이드 그리고 항고혈압제, 진통제를 복용하시는 경우에도 부종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부종 때문에 병원을 가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이런 부종의 원인들을 감별하기 위해서 검사를 쫙 하시게 되는데요. 자, 먼저 기본적인 혈액검사로 심장수치나 콩팥수치 그리고 간수치, 갑상선 호르몬, 또 콜티졸 호르몬, 여성 호르몬 등의 검사를 하게 되고요. 또 영상 검사로는 심장 초음파나 복부 초음파, 또 혈관 질환을 보기 위해서 정맥 도플러 검사나 혈전증 검사 등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검사들을 쫙 했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원인이 없는 부종을 특발성 부종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원인이 없는 부종이 사실 더 많아요. 이 특발성 부종의 경우에는요, 특정 질환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합병증이나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본인이 느끼는 불편함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이런 부종은 중력의 방향으로 이 다리 쪽에 많이 쌓이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다리가 땅땅하게 부어서 다리가 터질 것 같다, 또 저리고 통증이 심하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미용적으로도 부종이 계속 종아리나 발목에 쌓여 있으니까 발목이 두꺼워 보이고 종아리가 두꺼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이 다리 부종, 하체 부종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대부분 검사를 쫙 하고 아무 이상이 없으면 부종을 막는 생활습관 개선 정도만 교육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짜게 먹으면 부으니까 소금이 많은 음식을 피하고, 또 저녁 늦게 먹지 말고, 또 순환이 잘 될 수 있게 스트레칭을 자주 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라 등의 생활요법인데요. 물론 이런 생활습관 개선도 중요합니다. 자, 하지만 많은 분들이요, 원장님, 저는 다리가 지금보다 확 가벼워지고 부종이 좀 확실히 빠지고 싶어요. 이제 운동이나 식습관 개선, 이런 생활습관 개선 말고 좀 더 적극적인 치료 방법 없나요?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 여러분, 이런 부종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좀 더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체외 충격파입니다. 자, 체외 충격파가 부종을 개선하는 기전 첫 번째는요, 충격파라고 하는 에너지가 이 정맥 순환 그리고 림프 순환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몸의 순환을 좀 살펴보면요, 심장에서 출발한 혈액이 다리로 쭉 내려갈 때는 심장이라는 펌프가 있기 때문에 쭉쭉 힘있게 잘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리로 간 혈액이 다시 위로 올라가려면 심장 같은 펌프가 필요한데 다리에는 펌프가 없어요. 그래서 정맥이나 림프관의 그 혈관벽 탄력이 좋으면 이것이 체액을 위로 올려보내는 힘이 되는 건데요. 이 혈관벽의 탄력이 좋지 않으면 짜주는 힘이 없으니까 체액이 그냥 다리에 다 저류가 되어서 하체 부종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때 이렇게 저류된 순환을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체외 충격파입니다. 정체되어 있던 정맥이나 림프 순환이 확 좋아지니까요, 이 다리 부종이 즉각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체외 충격파를 잘 받고 나시면 시술 직후에 다리가 굉장히 가벼워지심을 느끼십니다. 체외 충격파가 부종을 개선하는 기전 두 번째는요,
체외충격파의 염증 치료 효과 때문입니다. 이 하체 부종이라는 것은요, 저는 다리의 고인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원래 순환이 잘 되시는 분들은 이 세포와 세포 사이에 깨끗한 체액이 차 있겠죠. 자, 그런데 부종이 있는 분들은 순환이 안 되니까 이 세포 사이의 체액이 고인물이 되는 것이죠. 고인물은 깨끗하지가 않고 점점 찐득찐득해지고, 즉 염증성 환경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때 이 부종이라는 염증을 치료하는 기계가 바로 체외충격파입니다. 자, 그래서 하체 부종이라는 이 염증성 환경이 충격파로 개선이 되어서 깨끗한 환경이 되면 그러면 부종이 안 생기는 체질로 전환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정형외과에서도 이 근막염이나 인대염 같은 염증을 치료할 때 체외충격파를 사용하는데요. 받아보신 분들이 대부분 너무 아팠다고 하시면서 이 부종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체외충격파도 아프지 않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아프지 않습니다. 정형외과에서는 이제 근막층까지 깊은 층에 이제 집중력으로 들어가는 충격파다 보니까 통증이 좀 있는 편이지만요. 저희가 부종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체외충격파는 타겟층이 근막층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피하지방층에 방사형으로 들어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증 없이 편안하게 시원한 느낌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체외충격파 시술은 보통 최소 1주 간격으로 5회를 하고요. 부종이 만성적으로 좀 오랜 기간 있으셨던 분이라면 10회 정도를 합니다. 시술 초반에는요. 이 시술 직후에 부종이 쫙 빠지고 가벼워진 느낌이 하루 이틀 정도 지속이 되시는데요. 이 시술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하체의 염증성 환경이 개선되면서 붓기가 잘 생기지 않는 체질로 전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가벼운 상태가 쭉 지속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 하체 부종을 치료하는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평소에 스트레칭이나 저염식 습관 뭐 다 해봤는데도 부종이 심해서 고민이셨던 분이라면 이 체외충격파로 하체 염증을 잡아서 부종을 치료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